맛은 고백이죠. 내가 이 음식을 먹으니까 참 맛있다 하는 건 고백이에요. 내가 맛있다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맛없다. 그것도 고백이죠. 내가 맛있다 하는데 너는 왜 맛없다 하나? 나는 맛없다 하는데 너는 왜 맛있다 하나? 그 다투는 게 이성이죠. 고백을 하는데 이성을 들이대면 다투게 되죠. 그러나 고백은 하되 이성이 멈추면 안 되잖아요. 그 말은 내 고백은 내 고백으로 끝나야지. 그것을 상대에게 강요하거나 주장하게 되면 두 사람이 담이 생기죠. 불화하게 되죠. 나는 짜다 그러는데 상대방은 안 짜다. 짜다. 안 짠대. 그 세부만하면 싸우죠. 그 말할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짜면 짠가 보다 하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고백 이성이 멈춰버리면 고백이라는 것 때문에 싸우게 되잖아요. 종교는 고백이거든요. 나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계신다. 나 속죄받았다. 그건 자기 고백이에요. 검증할 길이 없잖아. 학문은 검증 가능해야 학문이고, 논리 정연해야 학문입니다. 학문인데 논리가 없고, 검증도 안 되고, 그건 학문이 아니죠. 속죄받은 걸 어떻게 검증하나? 구원받은 걸 어떻게 검증하나? 나 하나님 만났다. 하나님 영접했다. 그걸 어떻게 검증하나? 검증이 안 되죠. 고백이죠. 그러니까, 신앙적인 고백은 간증은 하되 주장은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성이 멈춰버리고 고백을 앞세우게 되면 반드시 싸우죠. 그런데 사실 신앙을 잘한다, 신앙을 열심히 한다 하는 사람들이 신앙 좋다, 믿음 좋다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성이 멈추고 고백만 있어요. 내 고백을 상대방에게 막 강요해요. 엄마, 아버지가 신앙이 좋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신앙을 막 강요하죠. 그 아이가 신앙을 할수 있도록 뭔가 설득력 있게 권유하지 않고, 왜 엄마, 아빠 따라 안 하나? 말을 물가에 끌고 가도, 끌고 가는 거는 끌고 가도, 말에게 물을 강제로 먹일 수 있어요. 물 먹고 싶지 않은 말에게. 그건 어떤 장사도 못 해요. 이성이 정지되고 고백만 있는 게 광신도들의 사고방식이야. 그러면 자기 고백을 전혀 확인할 수 없나? 확인할 수 있어요. 검증이라 그럴까? 검증할 수 있어요. 자, 나 구원받았다. 나 속죄받았다. 난 하나님 영접했다. 난 예수님을 영접했다. 성령 받았다. 그래? 너 정말 하나님 만났어? 너 성령 받았어? 너 구원받았어? 초월이 되나? 좋다, 나쁘다에 초월이 되나?
욕심이 초월되나, 감정이 초월되나, 하나님 영접한 사람은 초월이 돼야 돼요. 마음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해탈했다. 해탈한 사람은 초월해야 돼요. 매사에 초월돼야 돼요. 생사까지도 초월돼야 돼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보다 더 마음이 넓어야 돼요. 마음이 커야 돼요. 그러니까 네가 구원받았나? 그 사람이 정말 초월된 삶을 사나? 아니면 집착을 하고 사나? 마음이 크고 넓어서 모든 걸다 포용하나? 아니면 옹졸하나? 집착하고 욕심 그대로고 미움 그대로고 본 대로 들은 대로 감정에 부딪히고 아직 멀었어요. 그러니까 그 고백에서 그친 사람이에요. 고백이 성취된 사람이 아니에요. 고백을 주장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지가 맛있으면 다른 사람도 다 맛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맛있으니까. 이건 모든 사람이 맛있어야 된다. 그게 말이 돼요? 내가 좋으니까. 이건 모든 사람이 좋아야 된다. 그런 게 어딨어? 네가 좋다, 네가 맛있다는 건네 생각이지. 네 고백이고 네 주장이지.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거는 뭐예요? 초월한 사람이야. 여러분 주변에 모든 걸다 초월한 사람 보세요. 얼마나 상대하기가 편해요. 그런 사람 만나면 안 좋아요? 여러분 형제간이나 여러분 친구나 관계 맺은 사람 가운데 마음이 참 넓어. 모든 걸다 포용해. 그 사람 싫어요? 이게 고백을 이룬 사람이요. 예수님 말씀을 단한 단어가 뭐예요? 사랑이죠. 석가모니 말씀에 단 한마디의 단어가 자비잖아요. 공자의 말씀이 덕이고 노자의 말씀이 돈데 그거 이룬 사람 싫어요? 그거 이룬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합니다. 사랑을 이룬 사람은 기독교인이라도 불교인도 좋아하고 비종교인도 좋아하고 다 좋아합니다. 자비로운 사람. 종교를 초월해서 이념을 초월해서 다 좋아합니다. 도를 이룬 사람, 덕을 이룬 사람 다 좋아하죠. 믿음 좋은 사람 다 싫어합니다. 자기들끼리 좋아합니다. 믿음 좋은 사람 자기 종교인들끼리 좋아해요. 다안 좋아해요. 감동을 받으면 순간적으로는, 일시적으로는 사랑할 수 있어요. 자비로울 수 있어요. 그 일시적이냐, 지속적이고 일반적이냐, 이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그렇게 되나? 그럼 있는 고백을 이룬 사람이다. 믿음이 좋을수록 집착하더라. 제 것에 집착하더라.
믿음이 좋을수록 자기 고집이 더 많더라. 조화가 더안 되더라. 호불호가 더 분명하더라. 네 고백일 뿐이다. 이성이 멈춘 고백일 뿐이다. 이 말이야.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속죄받았다. 나 성령 받았다.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말해야지. 입으로 증거하는 거는 울리는 꽹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꽹과리 치는 거다. 삶으로 말해야 된다. 예수는 삶으로 말했다. 고백입니까? 이성입니까? 고백만 있고 이성은 멈춰버렸습니다. 집단 의식은 다 신앙이에요. 북한도 신앙이에요. 아주 신흥 종교입니다, 저게. 북한의 인민들의 집단 의식이 기독교의 신앙보다 못합니까? 히틀러를 그렇게 추종했던 그 집단 의식이 불교의 신앙보다 못합니까? 우리나라에 지역 감정을 가진 정치 의식이 기독교 신앙보다 못합니까? 집단 의식은 다 종교예요. 그러니까 그런 집단 의식이 신앙화됐고, 종교는 신앙이 집단 의식화돼 버렸단 말이에요. 고백만 있고 이성이 없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 정치도 지역 감정이라는 게 뭐예요? 고백만 있고 이성이 없어요. 선거하면 지역별로 나누어지는 거 보잖아요. 그 이성을 가지면 그리 못하죠. 이성을 가지면 그럴 수 없어요. 고백만 있어요. 오늘날 종교가 지역 감정의 정치와 같은 고백만 있고 이성이 없다.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고백이 성취됐습니까? 마치겠습니다.